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제 18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예. 오늘 일요일이라 주변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는 2019년 4월 1일입니다. 자,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무진월 이민일이 되고요. 오늘은 이민 일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가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이 되면서 진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화가 되면서 진월은 이제 바턴을 진에서 이제 4월로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오늘이 날짜를 한번 세봤더니 고고후 15일 정도 되는 날에 해당이 되고요. 15일. 그다음에 내일이 바로 입하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입하 접입 시간을 기준으로 내일 밤 12시 땡땡분이 아니라 입하 접입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은 좀안 해봤는데 입하가 접입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지금까지 31일간 열심히 공부했던 무진월이 이제는 기사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제 아디오 무진월이고요. 이제 새로 또 송구영신 해야죠. 이제 묵은 무진월을 보내고 새로운 또 기사월을 맞이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기사 사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오미 남방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내일 해야 될 것을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하 초여름에 해당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또 사월을 벌써 31일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31일간 또 주구장창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직은 입하가 아니기 때문에 무진월로서 토왕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사주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죠. 그다음에 지금이 고구후 15일이 되기 때문에 다 반드시 이거는 하반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반월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 토가 왕하구나, 토왕 하구나, 토왕절 이렇게 하죠. 그냥 토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임수가 포태법으로 사진에 이르게 되면 고지에 해당이 되죠. 고지. 뭐 포태법을 가지고 뭐 신살에 응용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 십이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십간이 아닌 오행의 왕상휴수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월의 병지에 해당이 되고 묘월의 사지에 해당이 되고 진월의 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좀 많이 약하죠. 물론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비해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 자체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묘보다는 오히려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임수일간이 왕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토라고 하는 것 진월, 토왕절에, 그 다음에 그것도 하반월이기 때문에 토 자체는 굉장히 월령을 득했기 때문에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관성은 왕하다 하니까 이것도 신약, 살왕. 신약, 기본적으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 살왕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주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진중무토가 어떻게 돼요?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칠살격 내지는 편관격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 듣기만 해도 굉장히 소름이 끼치고 오싹해지면서 뭐 일곱 번 죽이는 것인가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곱 번째 있는 것이 극한다고 해서 뭐 칠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칠살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름에 이도 있을 만큼 칠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고 좀어 뭐라 그럴까 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어요. 대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칠살.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든가 그죠? 윤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예요? 도덕이라기든가, 그죠? 여자한테는 정부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른 직장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리 도덕을 어떻게 돼요? 한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보셨겠지만은 국회에서 자모당께서 당 있는 분들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거의 뭐 깽판을 많이 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친고죄가 아니라서 아무리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청원하는 데 가보니까 모당 해체해달라고 지금 현재 170만 이상이 청원을 했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뭐좀 그래요. 그래서 법 윤리 도덕은 어떻게 돼? 안 지키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요. 법 윤리 도덕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모 당께서도 이걸 안 지켰으면은 그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칠살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법률 도덕 이런 것이 아니라 질병, 무시무시하죠. 도적, 그다음에 어떻게 적군, 그다음에 관제 구설 같은 거, 송사 같은 거, 사건 사고 같은 것 이런 것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고 옹호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구설, 송사 같은 것이 사주 원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내가 질병을 얻거나 도적을 맞거나 적군으로부터 내가 공격을 당하거나 뭐 사소한 일로 관제구설 심하면 송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사건 사고를 내가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명시간에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칠살은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한다. 이것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게 되면 인상생을 하거나 아니죠? 상생을 하거나 관살이 영하고 일간이 뿌리가 있는 경우에 식신상관이 있게 되면 식신 제사를 하거나 상관 제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칠살이고 양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양인 가사를 할 수도 있겠고요. 경우에 따른 일간이 너무 왕한데 칠살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성으로서 제자 약사를 하게 되면 칠살을 중화시키는 그러한 다섯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잘 신중하게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칠살이 있는데 중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치료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질병을 얻어서 내가 몸이 아픈 것이 되는 것이고요. 도적을 당해서 내가 재물의 손재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관제 구설로서, 송사로서, 갑파신망이라고 하죠. 갑파신망. 소송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죠. 갑파신망. 집안을 파하고, 몸. 나도 망한다 해서 갑파신망 할 수도 있는 그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칠살 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 칠살이 있으니까 이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두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월간에 보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진에 있는 지장간 중에서 을자가 이렇게 되면 을목, 계수,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죠, 무토. 그래서 이 지장간 무토가 이 월간으로 투출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칠살격 편관격인데 이거는 원한적인 칠살 편관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간은 약하고 칠살은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중신경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명식이 되겠죠. 자,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기해년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무토 칠살이 있게 되겠고요. 기토 정관이 있게 됩니다. 요거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관과 칠살이 같이 있다. 이거를 관살혼잡이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관살혼잡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일간이 어느 정도, 그죠? 관살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해수의 뿌리를 둘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일지 자체가 일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간에 비해서는 토가 더 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관살혼잡으로 논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중 신경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죠? 경으로 놓고 보시게 되겠고요. 그러면 살이 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살을 제할 수 있으면 제하고요.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서 제할 수 있으면 제사라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식신 상관, 즉 을목, 갑목, 지지로 임목, 묘목이 없게 되면은 금이 있어서 살인상생, 살인상생 하면 되겠습니다. 방식은 제살 내지는 화살하게 됩니다. 화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간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간이 아니 근기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 뭐 관살이 있는데 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뿌리가 없으면은 일간이 근기가 없으면 이것은 재살이 아니라 뭐가 된다 그랬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극설교집이 된다. 극설교집은 다른 말로 극설교가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주국세를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진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은 토왕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근이나마 통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연지에도 통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근하기 가장 좋은 데는 월령에 통근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지에 통근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지에 통근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연지에 통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지에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가 연지에 통근하는 것은 월일시지에 통근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은 그 통근하는 것이 좀 많이 약하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이 더 왕하다. 그래서 살충신경하다. 그러나 일간 자체가 극신약은 아니고 근기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인중에 있는 갑목으로 식신재살할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목이라고 하는 갑목이 천간으로 투출했으면 완전한 식신재살이 될수 있을 터인데 지지에 있는 인목이기 때문에 천간에 투출한 것에 비해서는 공력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내가 제사라고자 하는 가능성, 제사를 할수 있는 어떤 포부, 제사라고자 하는 어떤 잠재력 같은 것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마저 없이 지지로 예를 들어서 이민이 아니라 임술이었다라면 진술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그죠? 적군을 만났을 때 식신을 갖고 있으면 한번 싸워 보겠다. 저놈하고 나하고 그래 박 터지게 한번 싸워 보겠다라고 하는 투지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진술충 돼서 토가 왕해지면 적군을 만나면 항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임목 지시에라도 임목 식신이 있으면 적군을 만나면 그래 한번 싸워 봐야지. 내 부하들 계속해서 야 옛날 그 영화 300이라는 것도 있겠고요. 우리나라 항일 할 때도 몇 명이서 무슨 전투 그 필사의 그걸 가지고 다 죽더라도 끝까지 항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은 갖고 있는 건데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적군 오면은 지뢰 겁먹고 항복해서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사를 할수 있는 물론 총괄이 투출했으면 싸워서 이겼겠죠. 근데 아직은 그러한 여건은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여건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울루에서 어때 수목운이 온다라고 하면 능히 저 칠살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시가 어떻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자시를 한번 보죠. 이거는 임수가
자해도 통굴하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됩니다. 진해 통굴하고 자수해도 통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경금을 써서 살인상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중에 있는 갑목을 써 제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화살할 것이냐, 제사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경금으로서 화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지에 있는 임목으로서 제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을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건 지지에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드러나 있는 것은 벌써 실행된 거잖아요. 이런 것이죠. 내 마음은 저 새끼하고, 욕을 하면 안 되죠? 저 적군하고,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있겠지만, 사회 현상이 싸우지 말고 화해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회에서 모당하고 모당하고 박 터지게 싸울 때, 그죠? 어떤 당이 계속 싸워서 제사를 싸워서 계속 투쟁하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제사 상대방을 관사를 놓고 식신상관으로 제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국회로 들어와가지고 서로 타협하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돼요? 손잡고 한번 법안도 한번 통과시켜보고, 민생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또 골머리 속초에서 불도 났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민생을 위해서 추경도 해주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경금을 쓰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인중 감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화해하는 거죠. 화살하는 겁니다. 그죠? 속마음은 싸우고 싶더라도, 그죠?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경우는 뭐 일단 투출되어 있는 것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사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재미없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국회에 있는 상황을 한번 놓고 보시면 딱 재밌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의 국세와, 그 다음에 뭐 뭐라 그럴까, 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것들. 자, 지금 민주당하고 민평당과 정의당은 거의 합종연횡을 거의 이제 손을 딱 잡고 있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반은 저기 자유한국당 가려고 하는 거고, 반은 그래도 이쪽 저기 뭐 안철수계라든가 이쪽에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른미래당 같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약간 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쪽 계열은 좀 단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모당 같은 경우는 계속 투쟁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를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장애 투쟁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싶고, 다시 들어와야 돼.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국민청원 170만, 200만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투쟁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빨리 명분을 만들어서 국회로 들어와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자시 같은 것이 그래요. 싸우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살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다음에 갑진실 한번 볼까요? 갑진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는 임수가 진해 통굴을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임수 자체가 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갑목 투출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이죠. 무토를 능히 파할 수 있는 것은 을목이 아니라 갑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갑목이 약할 것 같은데 인해 통굴하죠, 해 통굴하죠, 진진해 다 통굴합니다. 그러면 이 갑목도 무토만큼이나 세력이 있다라고 놓고 볼수 있다 있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그런 식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이와 같으면 어느 정도 중화가 될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간 자체가 좀 약하니까, 일간이 임수가 좀 약하니까 좀 수운을 만나면은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으면은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능이 중화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을사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토가 진
사회통합을 하게 되니까 토는 더 왕해지게 되고요. 을목이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 을목은 무토로 파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은 거의 없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천간에 투출한 을목을 쓰느니 차라리 인주인은 갑목을 쓰는 것이 월등히 더 낫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겉으로 상관제사를 할것 같지만 능력은 많이 부족하죠. 속마음은 하고 싶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제대로 제사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경술시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경술, 무토가 또 왕이지죠. 이것도 아까 경자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경자시였을 때는 임수가 세력이 좀 왕했다라고 하면 경술은 어떻게 돼요? 임수가 많이 약하죠. 이거는 무조건 인중 갑목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금으로서 이건 살인상생 해야 되는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입파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사주 명식이 무진월의 날과 그다음에 기사월의 무진월의 월과 기사월의 두 가지 사주 명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그 절입시간, 입파 절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좀 달라지겠죠. 그럼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